이렇게 두시고, 예, 제가 사창을 하면, 우리 대표님 한 명도 세 번 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해고연수 해양 크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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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해고연수 해양 크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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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앉아주세요. 의원님 여러분, 네. 의원님 여러분, 3시간쯤 후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에 버려지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은 인류 최악의 환경재앙을 선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꼴입니다. 역사는 2023년 8월 24일 오늘을 일본이 인류에게 또다시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전 세계와 함께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권도 환경재앙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핵오염수 투기 범죄에 정부 여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집권 세력으로서 책무는 완전히 망각한 채 그저 일본의 심기만 살폈습니다. 심지어 방류에 문제가 없다면서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은 일본과 핵 오염수 투기의 공범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우리 영토의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신성한 책임을 저버린 용서 못할 정권입니다. 정권이 우리 국민과 바다를 포기했다면 우리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바다를 핵오염수 폐기장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무도한 환경파괴 범죄에 힘을 다해 끝까지 싸워야 하겠습니다. 주권자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방류가 임박했습니다. 어민들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피해 국민들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과 입법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일본의 환경 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마십시오. 국민과 역사, 미래 세대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광훈 원내대표님과 네, 오늘 오후 1시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집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또 국제 환경단체도 반대했고 일본 어민들도 반대했고 일본 국민들, 특히 후쿠시마 현 주변에 있는 많은 일본 국민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합니다. 이것이
해양 생태계를 얼마나 위협하는가에 대한 객관적 그런 지표들을 정확하게 지금 제시하는, 그러니까 30년 또는 50년 이게 해양에 축적됐을 때 이 핵종들이 어떤 해양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지 그걸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현재 60종이 넘는 핵종을 알프스라는 고성능 이 뭡니까 여과기, 여과 장치를 통해서 여과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위험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핵종들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보고가 이미 있었고, 또 오늘 아침 일본 언론들은 이게 말이 30년이지 제대로 됐을 때, 이 원자로를 폐쇄했을 때 30년 방류하는 것이지 원자로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도 계속 오염수가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다. 이건 30년은 그냥 허수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00배의 물을 희석해서 바닷물을, 그러니까 이 오염수 1톤에 1200톤의 바닷물을 희석해서 버린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비과학적입니다. 핵종은 아무리 물을, 바닷물을 많이 섞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해양에 침전이 되거나 해양 생물에 그대로 이 들어가게 돼서 또 생태계를 먹이사슬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면 결국 사람의 몸으로까지 오게 된다. 이게 갑자기 뭐니까 이제 고쳐졌다. 오게 된다 하는 그것이 현재 얘기되는 가장 아주 상식적인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당장 이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젊은 세대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몸에 이상이 올지 어느 누구도 단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고, 더구나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더 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후손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 어민들과 또 일본의 어민들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정말로 단단하게 뭉쳐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피해가 당장 드러나고 있고 또 얼마나 클지 예측이 불가한 만큼 어업인이나 횟집이나 또 수산물 가공이나 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한 그런 피해에 대한 지원책 또는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건 위성권 위원님이 발의한 법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님이 발의한 원산지 표시를 수산물의 경우 더 강화해서 해당 국가가 아니라 지역까지 표시를 해서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방안에 관한 것들, 또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이런 법안, 위성권 의원,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시죠? 법안이죠? 박찬대, 네네. 이런 법안들을 오늘 이제 상세하게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당론으로 채택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과 관련인 여러분께서는 참여 동의 확대해 주시오. 예. 우원식 촉발대 책임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총괄대책위원회에서 그 도보행진을 오늘 방류하는 날이잖아요. 1시인데. 도보행진을 원래 생각했다가 도보행진으로 항의하는 것보다는 이 방류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 또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산업 여기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것을 우리 당이 발표하는 것이 훨씬 더 책임 있는 자세겠다. 민주당의 그렇게 해야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일 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로 땡기고 오늘 하려고 하는 도보를 내일로 미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당론화하는 사업은 작업 매우 중요하게 국민들의 이런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겁니다. 처음 발표했던 거하고 그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도를 보니까 계속 저쪽에서 거짓말을 해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 때가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취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염수 방류를 일본이 결정한 게 21년인데 그때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에 거쳐서 보도자료를 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절대 반대다. 그리고 매우 환경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두 번을 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반대입니다. 좀 이따 김성환 의원이 IMO에 관해서 보고를 드릴 텐데 거기에도 보면 문재인 정부는 IMO에 이건 런던 협약 위반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제시를 했고 윤석열 정부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다른 윤석열 정부는 이 방류 결정하고 나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국제법적으로 과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IAEA와 협력해서 해나가겠다.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제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IAEA와 협력하겠다. 이렇게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UN 인권이사회 제소를 지난번에 국회의원 명의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만들어서 이 QR코드거든요. QR코드를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했는데 이미 그 며칠 사이에 국민 3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단이 지금 30만 명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을 것인데 각 의원님들 지역에서 이것이 들어가 있는 프랭카드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역에다가 프랭카드를 붙여주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UN 인권이사회에 진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도 QR코드를 통해서 진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또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프랭카드 붙이고 이런 것까지 아직 못했는데 이것만 돌렸는데 벌써 30만 명이 접수를 하고 있어서 오늘 시안을 보내드릴 테니까 각 지역에서 꼭 좀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UN 인권이사회는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서 저희가 이제 의장 만나는 문제나 보고관 만나는 문제. 보고관은 세 분이 있는데 인권, 환경, 그다음에 먹거리와 관련된 보고관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특별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을 하면 보고관들이 그 의견을 이사회에다가 내고 이사회에서 권고를 결의하면 여기에 그 가입돼 있는 국제 그 인권 규약에 가입돼 있는 당사국들은 유엔 인권 이사회가 의결을 하면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의 특별 보고관은 이미 21년에 이 방류는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렇게 의견을 냈고. 또 유엔 인권 이사회 마샬 제도 대표는 올해 1월 달에 이 우려를 크게 표명을 한 바가 있어서 유엔 인권 이사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정을 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1시에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당론을 정해서 국민들의 걱정하는 그런 그 피해나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해가는 그 제도를 법을 만드는 일을 해나갈 텐데요.
그것과 함께 오늘 1시에 방류한다고 해서 1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항의 집회, 항의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사회 공동행동이랑 같이 하는 기자회견인데 의원님들 꼭 많이 좀 참석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어제 비 오는 속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됐고 그런 힘으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그 교토통신을 보면 최근에 찬성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이유는 일본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을 해서 별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크게 반대,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가 크게 반대하고 그런 것들이 일본 국민들에게 아 이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는가 보다 이런 우려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특히 이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본 국민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기시다도 자기 일본 국민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목소리, 국내에서 목소리를 크게 잘 결집되게 만들면 그것이 일본 국민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이 일본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교토통신의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가 노력한 그 결과의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함께 해나가십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또 보좌진 여러분께서 주시기 바랍니다.